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계속 쳐다보고 웃을 때까지 쳐다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몰라. 둘이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앞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이 노래 들을 때만큼은 그 살포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래야. 누구나 다 깜찍해지는 여자들이란 누구나 다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남자들이 들을 땐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미소 짓게 만드는 아주 예쁜 노래예요. 사랑은 비를 타고 오네요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눈부신 사랑은 내게도 피를 타고
많이 망설여져요. 일어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늘은 다른 날 같았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일으켰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굳이 안 일으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시는 표정을 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즐거워하셔요. 특히 가족들끼리 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너무 엄마하고 그 딸하고 너무너무 뭐 예쁘게 보여서 제가 노래하면서 제가 다 예뻐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나도 밝은 모습들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으신 분은 저를 아마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즐겁게 들어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노래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미소 짓게 되고 행복해지실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마치 그런 표정이어서 제가 다 굳이 오늘 막 일으켜서 막 이렇게 신나게 놀지 않아도 굉장히 분위기 좋다는 걸 제가 읽어서 착각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여기 흔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이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통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번 노래는 원래는 그 작가 언니가 저에게 노래 스토리를 정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고백 불렀죠? 고백은 사랑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비를 타고 오네요. 사랑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다가 우린 1년이 됐대요 하고 얘기를 하래요. 까먹었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언니가 이렇게 대본대로 지금 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분명히 사랑에 빠져있는 그 1년의 기간인 것 같아요. ING 그런 기분으로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1년을 만났죠 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는 지금 부를 노래는 잔소리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혹시 하루라는 노래 아세요?